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오베론의 설명회를 한번 해볼 건데, 마리보 오베론 설명회지. 사실 오베론의 성능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은 저번 코얀스카야와 오베론 둘 중에 어떤 서번트를 뽑아야 할까에 대한 영상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서 오베론의 자세한 성능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오베론의 설명보다는 이 서번트가 현재 1구에 있는 최고 효율 던전 90뿔뿔 던전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90뿔뿔 던전의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1라운드에는 35,000 정도의 라이더적 3명이 나오고, 2라운드에는 34만의 니토크리스 헐터, 마지막 3라운드에서는 3명의 적이 나오지만 62만의 오지만디아스가 가장 체력이 높은데요. 먼저 제가 이 던전에서 어떻게 주회를 돌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ここからだ。任せな。完全敗北。イノベーション始めます。 完全敗北。よろしくて。落ち着いて。あなたが今も月の光を忘れぬように。現場で悪かったわね。やりやり。もう完成した。 마지막 3라운드에서 약 207만 정도의 데미지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아라시와 오지마는 알케이드의 혼돈 특공 대상이기 때문에 두 서번트나 한 명당 약 80만 정도가 나왔고, 이렇게 데미지가 높게 나온 건 이번 이벤트에서 흔히 길뻥 예장이라고 불리는 공격 위력을 200%나 올려주는 예장을 착용했기 때문에 이런 딜이 나왔다고 볼 수 있으며, 제 알케이드의 스펙도 보구 2렙에 금포도 주지 않았고 딱 성배만 줘서 100렙을 찍어준 정도라, 솔직히 막 보구 3에서 5레벨 같이 엄청난 운 아니면 엄청난 돌과 호불을 사용해야지만 달성할 수 있는 보구랩이 아니라, 평소 돌을 많이 존버해놨다면 달성할 수 있을 정도에, 실제로 모르간에 보구 2-3렙이 꽤 많은 것처럼 한고 입장에서도 열심히 돌을 존버했다면 충분히 찍어볼 만한 보구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스펙을 가진 알케이드로 주회를 돌았었고, 여기서 한번 만약 이 주회에서 내가 오베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떤 서포터를 사용했을까 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버프 수치가 가장 높은 멀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멀린은 공격력업 20%와 버스터 성능업 50%를 가지고 있어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버프 수치가 70%라고 볼 수 있어서, 뭐 공명이나 케밥, 롤카디 등 다른 서포터보다 버프 수치가 훨씬 높지만, 아쉽게도 제가 멀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멀린을 쓸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던전 한정 멀린과 같은 버프 수치를 낼 수 있는 서번트가 있습니다. 바로 네로 브라이드인데, 마지막 3라운드에 오지만 디아스는 천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3스킬 천특공 버프가 적용이 돼서 공격력업 40%에 천특공 버프 30%가 합쳐져 내부도 이 던전 한정 버프 수치가 70%라 사실상 내부를 사용해도 멀린을 사용한 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번 이번에는 멀린을 사용해서 마지막 3라운드 보구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続行しますか？いい判断です。それでこそ私のマスター。
오지만디아스한테 62만이 살짝 넘는 데미지가 나왔는데요. 이 정도면 난수에 따라서는 보그로 안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건데, 아까 오베론을 사용했을 때는 80만 정도였어서 딜이 약 20만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만 나와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데, 사실 이건 양호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오베론은 생각보다 딜뻥 예장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는데요. 이번 이벤트와 저번 아케이드 콜라보는 둘 다 공격 위력이 올라가는 딜뻥 예장 있었지만, 모든 이벤트에 다 딜뻥 예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번 화이트데이와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만 보더라도 딜뻥 예장이 없어서 90뿔뿔 던전을 돌기 위해선 딜러에게 흑성배를 착용해야 했었는데요. 오베론의 핵심 효과인 3스킬에 있는 보그 위력업 부스트는 서번트가 착용하고 있는 예장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딜뻥 예장이 없어서 흑성배를 착용해야 할 때 더 큰 차이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에는 딜뻥 예장이 아닌 흑성배를 착용하고 멀린과 오베론의 차이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엔 순서를 반대로 먼저 더블코안과 멀린을 사용해서 주해를 돌아보고, 그 다음 오베론을 사용해서 주해를 돌아봐 3라운드 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もちろんものそのままの失礼。清掃剣までひとっ飛び。大気の守り、星の周り、束ねて落として見せましょう。この程度か。この程度か。この程度か。ダジャクダジャク。もらい。 뭐라이! 清掃剣までひとっ飛び。 멀린을 사용했을 때는 체력이 10만이 남아 딜이 52만 정도가 떴다는 건데, 반면에 오베론을 사용하고 주해를 돌아보니 아까 전 딜뻥 예장보다 더 높은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딜뻥 예장과 풀드 흑성배 예장 공격력 차이가 있다곤 해도 버프 수치가 무려 120%나 차이가 나는데, 그걸 뛰어넘는 오베론의 3스킬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딜량을 보여줬습니다. 즉 오베론이 없어서 멀린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딜뻥 예장이 있는 이런 이벤트에서는 어찌저찌 겨우 돌린다고 해도 딜뻥 예장이 없어서 딜러한테 흑성배를 착용해야 하는 경우 오베론보다 확연하게 낮은 데미지가 나와서 저같이 딜러의 보그랩이 높지 않은 사람들은 90뿔뿔 던전을 거의 못 돈다고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서번트를 많이 못 뽑는 유저일수록 오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뽑았을 요슬롯도, 수많은 버스터 서번트도 오베론이 없으면 멀쩡하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파밍을 위해서라도 오베론 반드시 뽑아두시길 바라겠고, 이렇게가 현재 일고에 있는 90뿔뿔 던전을 통해서 오베론이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를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있을 오베론 가차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